네,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어떤 것만으로 이제 하나의 변수만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발제하셨을 때도 보셨겠지만 금리 같은 것들도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관관계가 없기는 하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에 집값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변수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속도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 좀 과격한 규제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 같은 것들도 이제 양도세 같은 거 너무 높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단기 1년 안에 파시면 거의 80% 가까이 양도세로 내게 되는 좀 과격한 규제였죠. 거기다가 대출 같은 것들도 그냥 15억이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넘으면 그냥 대출 아예 안 해주고 전매 제한 같은 것들도 거의 막 10년씩 이제 전매가 안 되게끔 되어 있었고 임대차 3법도 사실 좀 무리했던 게 기존의 임대차 계약 체결했던 것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사실 법 원칙에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규제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 부작용이 결국에 집값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또 집값이 하락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좀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점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많이 하셨던 게또 올해부터 공급이 좀 많아지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가장 이제 좀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속도가 빠르고 또 크기가 큰 변수 위주로는 좀 어느 정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